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정시 의예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고2 될 때쯤부터 전형 계획이 발표되면서 의전원이 현재 전부 다 학부로 전환되면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던,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의대가 다 늘어나는 해였기 때문에 좀 이슈들이 많았고요. 그거와 파생된 다른 영향들도 뭐 치의과나 한의과나 다른 기타 등등의 학과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의예과에 관련된 중점적인 내용들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예과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먼저 의예과 선발 인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면 크게 가군 같은 경우 104명, 나군 같은 경우는 41명, 이제 다군은 6명 정도 선발 인원이 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가군의 의대가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발 인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의대를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대의 인원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보셔서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요 의대라고 하는 의대는 대학명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여기에 지원할 의대인 건지 한번 살펴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의대 인원은 지금 42명 정도가 가군에서 선발했다고 나옵니다. 나군의 주요 의대는 10명, 다군의 주요 의대는 13명이 감소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지방의 국공립대라든가 특정 대학들 봤을 때 지역 인재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닌 이상 이렇게 51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인원 자체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외의 대학으로 일반적으로 주요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한 11명 정도 늘었다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의전원이 전환되는 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의대에 어떻게 보면 주요 의대가 조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나군으로 넘어왔을 때 크게 이제 주요 의대는 한 10명 정도, 거기에 지역 인재가 한 10명에 그 외에 일반적인 의대들이 한 21명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원만 보더라도 크게 주요 의대에서 가군에서 이렇게 선발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군에 있는 주요 의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메이저 의대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성적기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의대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군의 주요 의대에서 이 나군으로 선발돼서 좀더 충원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 10명 정도 인원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군의 선발 인원은 아무래도 다군에 있던 의대인 아주대학교가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인원이 감소하는 게 있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의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다, 지역 인재를 배제하면 크게 지금 100명, 뭐 41명이 늘었다라고 볼수 없고요. 거기에 한반 정도의 인원에서 한 3분의 2 정도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국어 영향력이 좀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수학 가영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만점의 표준 점수가 3점 상승하긴 했지만 크게 한개 틀렸을 때 마이너스 3점이 되면서 130점이 되면서 크게 작년과 마이너스 되는 폭은 마이너스 1점 정도가 되긴 하지만 1등급 컷에 있어서 마이너스 7점이 되는 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수가 조금 커졌지만 많이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국어 같은 경우는 15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점수의 범위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영향이 크게 국어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대학일수록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의 가중치가 높아진 대학들을 건양대, 뭐 경상대, 조선대, 충남대, 가천대, 이제 대구 가톨릭대 이렇게 군별로 조금 나타났던 거고요. 제일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 단순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25%씩 반영하는 대학들이 아무래도 국어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일수록 특히나 이제 동아대, 인제대, 원광대 같은 경우는 단순 표준 점수 합산을 해서 학생들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국어 잘본 학생들 같은 경우 당연히 엄청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은 예를 들어서 다 맞은 친구와 92점 맞아서 1등급을 맞은 친구의 점수 차이는 7점밖에 나지 않지만, 국어는 1등급과 만점 사이의 점수 차이가 무려 18점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정확히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25%씩인데 왜 원광대는 28.5%, 28.5%, 14점인데 여긴 25%씩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반영 비율은 단순히 그냥 총점에 대한 반영 비율이고요. 영어는 14.9%가 들어가지만 단순히 그냥 100점으로 환산된 변환 점수를 그냥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표점, 표준 점수 합산입니다. 그래서 크게 단순히 그냥 25%씩 반영되는 학교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다만 계명대 같은 경우는 25%씩 반영은 하지만 아무래도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아진 거에 대한 영향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작년과 다르게 영어가 1등급이 작년에는 10%였지만 올해는 5%대입니다. 2등급이 19%에서 17% 정도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1등급의 점수가 이미 작년보다 반으로 딱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의 영향력이 낮은 대학은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많이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도 영어 절대평가 첫 해일 때도 영어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있어서 영어를 가급적이면 덜 마이너스 되는 대학으로 많이 지원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결과를 봤는데 경쟁률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게 많이 차이를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부분 다 영어 1등급을 맞았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어 2등급인 친구들이 이렇게 영어 2등급이 나오는 대학들보다는 그냥 크게 점수 차이가 없어서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1등급을 맞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합니다. 다만 작년보다 1등급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어 2등급 맞은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 절대평가에 영향력이 좀 적은 대학들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대학들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충남대나 한림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점수 차이가 크게 충남대학 경우는 3점씩 마이너스 되던 게 반으로 줄여서 1.5점 정도, 한림대 같은 경우는 100점, 90점, 80점 떨어지던 게 이제 98점, 94점으로 점수 차이를 되게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커트라인 점수나 평균 성적이 이 영어 때문에 아무래도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작년에 점수를 보고 지원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같은 값이면 본인의 점수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학의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 1등급의 점수 차이가 2등급의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이 오히려 학생들이 덜 지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모집군이 이동하는 의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에 있던 아주대 의대가 이제 가군으로, 충북대가 가군에서 이제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아무래도 형성되는 점수 구간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군별 지원 전략을 짜드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 의대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톨릭, 관동대는 10%가 이제 면접이 들어가고 있고요. 면접이 반영이 비율은 없지만 이제 합불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결격 사유가 발생되면 이제 불합격을 시킬 수도 있는 면접으로 가톨릭대나 이제 울산대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적성 면접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시 일반 전형으로 이제부터는 지역 균형을 제외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군별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인원과 올해 인원이 얼만큼 차이 나는지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자세하게 표를 좀 구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군 같은 경우 53명이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충북대 30명 정도 선발하던 인원이 이제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30명 정도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제 아주대 의대가 다군에서 이제 가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크게 선발하는 인원들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했고요. 줄어든 대학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고 변동이 변동 없는 대학들은 그냥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뒤로 조금 빠지고 늘어나는 대학들 감안해서 한 53명 정도. 나군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31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서울권에 있는 의대들은 한 10명 정도 늘어났다고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인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다른 쪽에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충북대가 들어오면서 늘어난 것이지, 원광대를 제외하고는 크게 인원이 늘었다고 하는 대학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도 가톨릭대가 이제 의전원이 전환되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0명에서 25명 정도, 5명 정도가 이제 늘어났다는 정도가 되는 것이지, 크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가 작년까지 이제 학부 전환이 되면서 아예 선발하지 못했던 게 올해부터 다시 이제 학부 전환을 선발해서 한 14명 정도 그 인원이 만큼 이제 아주대학교 선발하던 인원이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 차이는 없다라고 나오지만 뭐 크게 인원 변동 또한 그렇게 많이 안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군에 아주대가 가군으로 가면서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어차피 제주대가 또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의 변동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만 따로 떼어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명, 뭐 전북대에는 이제 선발하지 않던 인원이 29명 넘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쪽 TO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될 거고요. 나군이나 다군은 다 선발하지 않았던 대학들이 이제 올해 이제 충북대, 이제 제주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전환되면서 이제 뽑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도 간혹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넣으면서도 넣을까 말까를 좀 고민했지만 일단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계열 6명을 선발하던 인원이 인문계 최상위권 여학생 6명이 선발됐다면 올해는 가톨릭 관동대에서 이제 인문계열 학생 3명을 이제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제 문과 남학생들도 이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의대가 이제 하나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의대에 지원하는 걸 통해서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남학생들이 조금 이제 이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데 아무래도 좀 미묘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고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학의 10%, 과학의 10%라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라 국어의 표준 점수가 큰 영향력, 수학의 표준 점수가 큰 영향력은 별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산점이 어차피 만점을 넘어서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순천향대 의대는 지원해 보셔야 불합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하냐 마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뭐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군부터 조금 이제 상세하게 변경된 걸 통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가톨릭대 관동대가 이제 인문계 3명 뽑는다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크게 이제 경상대 같은 대학이 이제 과탐2를 올해부터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왜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반영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탐2를 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생들이 아예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의대들이 2 과목에 가산점을 많이 주거나 2를 무조건 지정을 하거나 이런 의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 나 서울대 의대만 포기할래? 라는 생각으로 서울대 의대는 그냥 필수로 2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를 안 하면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가산점 뭐 5%나 3%, 뭐 3점, 이런 가산점 안 받고 내가 다른 걸로 커버해서 그냥 2 과목 안한 거를 뺄래? 아니면 나그 의대만 뺄래? 라고 해도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원원으로 조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경상대는 투 과목을 지정하면서 아무래도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점수 폭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적고요. 그 투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뭐 지금 원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물투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원 과목에 비해서는 지금 백분위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바로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모집군이 아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모집군이 이동하면서 가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가군에 이 아주대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 급의 학교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주대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의대 중에 이름이 있는 의대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정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크게 전형 방법은 수능 80에 면접 20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자소서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뭐 보통 수시 때 써놓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안쓴 학생들은 뭐 피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써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좀 귀찮거나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로 이제 반영 비율이 변경된 대학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 대학들 위주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군에는 대부분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 대학들이 많은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영어 절대평가가 2년차 접어들면서 영어의 1등급 반영 비율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인 과투리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근데 아무래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아무래도 그냥 영어 1등급인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으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어의 가중치가 높아진 대학일수록 어떻게 보면 국어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이 반영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 수학의 가중치를 빼서 국어로 보낸 학교들도 있고요. 영어나 과탐의 가중치를 빼서 국어와 수학으로 보낸 조선대학도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이렇게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들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배치 점수라든가 학생들의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가군에서는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군 같은 경우는 크게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은 이제 가천대, 의대 정도 거기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학생부를 반영했다가 올해는 이제 수능 100%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충북대학교가 이제 모집군이 이동해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다는 점, 거기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톨릭대하고 울산대 이제 인적성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수능만 잘 보면은 이런 거 없이 다 들어갔지만 올해는 수능을 잘 봤지만 가서 인성의 문제가 생기곤 한다면 불합격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잘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첫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수가 무궁무진할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천대학교에서 크게 가중치가 국어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수학의 가중치를 좀 빼고 영어의 가중치를 낮추면서 과학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지금 반영 비율은 수학이 그래도 30%, 국어와 과탐이 한 25%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군과 나군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대학이 가장 적은 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다른 가군과 나군과 달리 상당히 높고 충원율도 되게 높은 의대인데요. 제일 어떻게 보면 올해 좀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가톨릭대가 과탐을 두 과목 반영하다가 한 과목으로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구 가톨릭대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의 가중치를 높이면서 과탐의 가중치를 낮춰놨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당연히 탐구를 한 과목으로 바꿨기 때문에 반영 비율은 작년보다 5%를 줄여놨지만 영향력은 한 과목이기 때문에 거의 비등하거나 거의 똑같거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과목 평균 잡은 거하고 한 과목만 반영하면 당연히 한 과목을 반영할 때 성적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자 자체들의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국어의 가중치만 더 높여지는 효과를 보는 대학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과탐2에 가산점 5%를 줍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동국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과탐2를 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앞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경상대학교도 과탐2를 지정하고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동국대 경주에 조금 더 자기 가산점이 더 많이 반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하고 경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 동국대 이제 일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경주에만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인기도가 있는 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2019학년도부터 이제 학부 전환이 되면서 작년까지 미선발되던 인원이 선발인원이 이제 들어와서 다군의 아주대학교에서 뽑던 인원이 가군으로 가는 거를 보완해주고 있어서 크게 전체적인 인원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있는 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에 충원 합격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있는데 이걸 보면 조금 재밌는 것들이 보입니다. 보면
가톨릭 관동대는 수능으로만 선발했고 작년에 학생부도 같이 선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수능으로만 선발하는데 아무래도 인원 자체가 이제 81% 정도의 비율로 이제 충원이 됐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군에서 이 학교를 쓰고 나서 나구이나 다원으로 더 좋은 의대가 됐을 경우에 충원되는 학생들이 한 요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서울권에 있는 의대가 서울대가 있고 그리고 경희대가 있고 이제 중앙대가 있는데 서울대 의대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최상위 30명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합격되면 다른 데로 대학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 충원이 0명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학교하고 보통 중앙대학교를 많이 비교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충원율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경희대의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경희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통 서울권에 있는 여기 보시면 가천대, 가톨릭대, 고대, 성대, 연세대, 울산대 이런 약간 인기 있는 의대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나군에 있는 메이저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희대를 더 많이 지원하구나. 경희대가 그렇다 보니 더 충원 인원이 많구나.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구나라는 것 정도. 그러다 보니 배치 점수도 아마 경희대가 조금 더 높게 잡혀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남대나 나군에서 원광대나 을지대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충원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원서를 가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국립대로 원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면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충원이 돼서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편이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크게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가군, 나군에 좋은 의대를 지원하면서 다군에서 쓰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비율들은 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명대 250%, 단국대 천안 290%, 뭐 동국대 경주 400%, 순천향대 500% 정도 되는 비율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다군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가장 선호도가 높죠. 아무래도 지역에 뭐 병원이 있고 서울에도 병원이 있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가 높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점수만 잘 받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셔서 가군에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충원될 수 있는 교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군은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시거나 점수가 아예 높은 친구들은 어차피 쓸 수 있는 의대 중에서 쓰고 어차피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가군에 지원할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점수가 남아서 지원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상향 지원했을 때 잘못하면 아예 그냥 불합격될 확률도 높은 거고요. 나군 같은 경우의 수도 크게 보시면 뭐 한양대학교, 뭐 한림대학교, 뭐 울산대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 되게 적은 학교들은 어차피 갈 대학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가톨릭대, 뭐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는 서울대로 빠지는 거 아니면 갈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이 서울대로 가는 대학이 뭐 안타깝게도 이제 14명 정도가 충원되는 이제 연세대학교, 10명 충원된 이제 가톨릭대, 울산대학교는 작년에 2명 됐어요. 성균관대 5명. 요 인원만큼만 충원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내가 상향 지원을 한다. 근데 점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정도 대학까지는 지원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다군은 어차피 지원할 데가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가려고 쓰는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아예 최상위권은 여기를 아예 원서를 쓰긴 하지만 가려고 쓰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추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율로 추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군에서 이 추합률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학생들이 막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군의 점수가 상당히 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드는 거 퍼센트가 높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벌어지면 당연히 불합격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는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점수가 차곡차곡 정말로 소수점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의대 지원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잘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